진정 난 몰랐네로 한 몸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순간 찾아온 비극. 다름 아닌 1975년 연예계를 강타했던 대마초 파동 사건이었습니다. 스페셜 그 미팔군 쇼를 갔다 오면서 그 같이 한 사람들하고 있었던 거지. 근데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누구도 있었고 다 불었어. 거기에 임희숙이가 있었어.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자기들은 했어도 나는 입에 대지 않았거든. 근데 같이 있었는데 나는 나 그런 거 갖고 안 하고 노래 잘하거든. 그런 거 안 하거든. 난 노래 잘하는데 나는 내가 억울했어. 그래서 이제 엄마, 동생 둘, 선생님들, 방송국 분들, 우리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녀석이 저게 응? 노래 잘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에서 그렇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거 있잖아. 왜 분하면 왜 아까 좌절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. 6년간의 방송활동 정지, 설상가상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주위 눈총이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. 왜 결혼관이 없이 야단 많이 맞았어. 나를 사랑하는 분들한테. 그러고 있던 자의 대마초 이러니까 이건 그만 살라는 뜻인가 보다. 아, 참 살기시다. 그 현실 도피했지.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다는 임희숙 씨. 그거는 이제 심판받는 그런 거지. 어떤 거냐면 내 곡에 관객들에게 심판받는 방송 출연하고 방영이 됐을 때 내 신곡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 이제 임희숙이 죽느냐 사느냐 처절할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이만큼 부풀려도 바람 빠진 공처럼 풍선처럼 요만해질 텐데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시 살아났어. 그렇게 10년 만에 가수 임희숙을 다시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줬다는 노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. 노래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주어지는 무대에 서면은 언제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.